빠방하이, 뜨거운 반응에 특이한 중국 문화 영상. 역시 애증의 중국. 그래도 문화는 정말 재밌죠. 오늘은 2탄을 준비했습니다. 중국식 MZ세대 소황제부터 신기한 낮잠 문화까지 탈탈 털어볼게요. 특이한 중국 문화 탑5 2탄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밈 지분율 8할을 차지하는 MZ세대. 중국에도 비슷한 용어가 있습니다. 소황제, MZ 저리 가라라는 타인에 대한 배려심과 인내심이 부족하고 단체 생활에 적응을 하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는데요. 무개념으로 사고치는 중국인들도 많아서 중국 정부 차원에서 골머리를 썩고 있습니다. 소황제는 중국이 1980년 시행한 1가구 1자녀 정책의 산물입니다. 폭발적으로 늘어나던 인구가 국가 발전에 장애가 된다고 판단, 산아 제한 정책을 도입했는데요. 그 결과 탄생한 수많은 외동들은 해도 오냐오냐 귀한 대접을 받죠. 이때부터 작은 황제라는 의미의 소황제로 불렸습니다. 여기서 비롯된 가족 구조는 4인. 1은 소황제, 2는 부모, 4는 친가, 외가, 양가의 조부모. 6명의 애정이 한 자녀에게 집중된다는 뜻입니다. 기나긴 시간 동안 태어난 외동들. 80년대에 출생한 세대는 바링어우, 90년대는 저우링어우, 2000년대는 링링어우. 이렇게 따로 부를 정도인데요. 저출산 문제로 2016년에 한 자녀 정책을 폐지했지만 소황제는 무한 양산되는 모양새이죠. 이거 보세요. 이곳은 중국 베이징의 한 초등학교 앞 펄조망에 붙어서 난리인 사람들. 빚쟁이냐고요? No, 학부모입니다. 소황제들이 학교 생활은 잘할까 걱정돼서 모인 거라고. 좀 더 자세히 보기 위해 월담도 서슴지 않는다는. 와우! 사실 이런 건 흔한 풍경입니다. 학교 시간만 되면 안전하게 모셔오기 위해 집을 나서는 어른들. 부모는 물론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총출동하는데요. 자식 걱정된다고 모든 교실에 CCTV를 설치해서 논란이 되기도 했죠. 이런 과보호의 산물 소황제. 소황제 현상은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된 지 오래입니다. 과보호 속에서 자라나 경제적으로, 정서적으로 부모에게 의존한다는 평가가 대부분이죠. 하지만 안타까운 면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같이 취업난, 주택 문제를 겪고 있고요. 사고만 터지면 소황제로 싸잡혀서 욕먹는 샌드백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죠. 너무 버릇없다. 험한 세상 어떻게 살아가려고 그러냐. 이런 생각도 어쩌면 과보호의 일종 아닐까요? 순 우리말인 대한민국의 서울, 중국에선 다르게 부릅니다. 쇼울. 으뜸 가는 것이라는 의미. 응? 고유어인데 굳이? 중국은 외래어를 그대로 사용하는 우리와 달리 그들의 방식대로 바꿔 부릅니다. 예를 들어 산타클로스는 圣诞老人, 성탄 노인이라는 뜻이고요. 핫도그는 热狗, 뜨거운 강아지라고. 모국어 사랑이 과한 거 아닌가요? 라고 할 수 있지만요. 이유가 있습니다. 표음 문자인 한국어는 어떤 단어든 소리 나는 대로 표기할 수 있지만요. 한자는 하나하나의 글자가 각각의 뜻을 지니고 있는 표의 문자이기 때문이죠. 글자의 뜻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외래어 번역이 필수인 겁니다. 중국에서 가장 바람직한 번역은 유사한 발음을 사용하면서 뜻도 잘 살리는 것. 대표적인 사례가 코카콜라입니다. 때는 1920년대 중국 시장에 진출한 코카콜라. 그냥 소리 나는 대로 可可可辣 라는 글자를 사용했죠. 발음은 비슷했지만요. 울챙이가 양초를 씹는다는 뜻. 이건 아니다 싶었던 코카콜라는 새로운 이름을 공모하고요. 수많은 경쟁자를 뚫고 채택된 이름은 可口可乐. 입맛에 맞는 커다란 즐거움. 너무 잘 지어서 그런지 판매량 폭발했다고. 이 사례로 세계의 기업들은 중국 문화에서 브랜드네임의 중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코카콜라의 경쟁사인 펩시콜라는 모든 일이 즐겁게라는 의미에 百事可乐. 맥도날드는 麦当劳. 힘든 노동 후에 얻은 수확. 스타벅스는 별을 의미하는 한자인 싱과 비슷한 발음의 바커를 더해 星巴克. 버거킹은 정직하게 번역됐는데요. 햄버거 왕이라는 뜻의 汉堡王입니다. 한때 날렸던 까르푸는 가정의 즐거움과 복이라는 의미에 家乐福. 한국 브랜드도 예외는 아닙니다. 뚜레쥬르는 多月之日. 많은 즐거운 날. 처음처럼은 初饮初冷. 처음 마시는 첫 기쁨. 잘 지은 걸로 유명한 건 이마트입니다. 이买的. 쉽게 산다는 뜻으로 편한 쇼핑을 강조했죠. 이외에도 벤츠는 奔驰. 질주하다. 쿠쿠는 쿠쿠. 행복 창고. 유니클로는 优衣库. 우수한 옷 창고. 중국의 외래어 문화. 국수주의라고만 생각했는데 신박하네요. 난데없이 QR코드를 들이미는 이 사람 뭘까요? 구걸하는 중. 대륙의 스마트 거지입니다. 찍으면 돈이 거지에게 입금되는 방식이라는. 우와? 이처럼 중국에서 이루어지는 결제의 대부분은 QR코드를 사용합니다. 식당이나 쇼핑몰뿐만 아니라 시장, 노점상, 구두 수선공 등 중국인의 생활에서 떼려야 뗄 수 없게 된 지 오래이죠. 2020년 통계에 따르면 QR코드 사용 횟수는 1분기에만 1,400억 회. 14억 중국인들이 1인당 적어도 100번씩은 썼다고 하죠. 이 때문에 사라지고 있는 건 지갑입니다. 오히려
현금을 꺼내면 이상하게 보고요. 현금 결제를 거부하는 가게들도 많습니다. 사실 중국은 불과 10년 전만 해도 현금이 최고인 사회였습니다. 신용카드 보급률도 낮았는데요. 그런 중국이 신용카드 단계도 건너뛰고 바로 스마트 결제로 넘어갔다는 것. QR코드가 한 큐에 중국 대륙을 점령할 수 있었던 비결. 첫째는 편리함입니다. 네모칸만 스캔하면 몇 초 만에 결제가 끝나는 QR 결제. 스마트폰만 있으면 오케이. 복잡한 인증 과정도 없어서 진입 장벽도 낮았죠. 둘째로는 위조 지폐에 대한 불안감. 중국에는 위조 지폐가 넘쳐났습니다. 지폐를 받으면 위폐인지 아닌지 우선 살펴봐야 했을 정도이죠. QR 결제는 그런 불안과 수고를 덜어줬다는. 무엇보다 결정적인 요인은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에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QR 도입을 쌍수 들고 환영한 이유는 뭘까요? 국민의 편의를 위해? 아니요. 스마트 결제로 쌓인 정보는 중국 정부도 볼 수 있거든요. 어떤 옷을 사는지, 뭘 먹는지 국가가 실시간 관리할 수 있는 거죠. 감시와 통제의 수단이 될 거라는 우려도 존재한다고. 다른 부작용도 많습니다. 각종 QR코드 사기가 넘쳐나는데요. 가장 흔한 범죄는 QR코드 바꿔치기. 분명 손님이 결제했는데 돈이 들어오지 않았다. 누군가 몰래 QR코드를 자신의 것으로 바꿔붙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자리를 함부로 비우지 말고 QR코드가 내 것이 맞는지 수시로 확인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하죠. QR코드를 스캔하면 사은품을 준다. 몇 초 만에 개인정보가 탈탈 털릴 수 있습니다. 편하긴 엄청 편할 것 같은데 뭔가 찜찜한 것도 사실이네요. 아침이면 붐비는 중국의 공원들. 태극권으로 몸과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들로 가득한데요. 중국은 우리나라보다 아침을 일찍 여는 편입니다. 크게는 2시간까지도 차이가 나고요. 7시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등교를 마친다는. 안 피곤해? 너. 모자란 잠을 보충할 수 있는 시간이 있거든요. 바로 우지아오, 낮잠 시간입니다. 중국에서의 낮잠은 보약과 같은 개념입니다. 에너지를 회복시켜주고 일의 효율을 높여준다는 것. 봄날의 낮잠은 꿀보다도 달달하는 중국 속담도 있죠. 회사에서도 낮잠 문화는 보편화 되어 있습니다. 중국의 점심시간은 보통 낮 12시에서 2시, 우리나라보다 훨씬 긴데요. 낮잠 시간이 포함됐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엔 업무 관련 전화를 걸지 않는 게 매너이고요. 실례가 될 수 있으니 되도록 약속도 이 시간을 피해서 잡는 게 좋죠. 이처럼 중국인에게 낮잠은 당연히 보장받아야 하는 시간. 유치원이나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점심을 먹고 다 함께 낮잠을 자는데요. 여기 신박한 아이템도 등장했습니다. 일명 트랜스포머 책상. 손잡이를 당기면 의자 등받이가 뒤로 젖혀지면서 침대로 변신. 학생들의 반응이 매우 좋다고 하죠. 너무 부럽다고요? 좋은 점만 있는 건 아닙니다. 강제로 재우기도 하거든요. 이때 움직이면 다른 학생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벌을 받거나 심하면 학부 모호출까지. 낮잠 시간에 화장실 갔다가 처벌받았다는 학생의 기사엔 자신도 같은 이유로 벌받은 경험이 있다며 중국인들의 공감을 불러일으켰죠. 뭐 학교 측은 학생에게 내린 처벌이 정당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고. 이케아도 낮잠 문화로 골머리를 앓았습니다. 평소 이케아는 가구를 체험해볼 수 있도록 고객에게 낮잠을 권장하는 편인데요. 중국은 예외입니다. 이거 보세요. 안대 끼고 소파에서 자기, 온 가족이 한 침대에 누워 자기. 상상 이상의 당황스러운 광경들. 근처에 회사가 있어서 잠깐 쉬러 왔어요. 이케아 침대에서 낮잠을 잔 남성이 한 말이라고. 구매엔 관심 없고 잠만 자러 오는 사람들이 많아서 판매에 지장이 생길 정도였죠. 결국 낮잠을 못 자게 하는 걸로 방침을 바꿨지만요. 내 낮잠 시간을 방해하지 말라며 따지는 고객들 덕분에 별 소용은 없다고 합니다. 중국은 낮잠도 어메이징하네요. 중국에서 인기가 나날이 높아지던 스타벅스. 잘나가다가 사건 하나가 터집니다. 빈자리를 찾기 힘들 만큼 고객이 몰리던 주말, 중국 공안 4명이 들이닥칩니다. 당당하게 자리를 차지한 뒤 도시락 까먹기 시전. 고객들이 컴플레인을 걸자 직원은 공안에게 좌석을 비워주기를 요청합니다. 이 장면이 SNS에 퍼진 거. 공안들 욕 좀 먹겠는데? 했는데? 이게 웬걸? 중국 언론들은 스타벅스의 외부 음식 반입금지 규정과 직원의 태도를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평소에 공안을 우습게 알았으니 이런 행동을 하는 거다. 공안을 대우하지 않은 것이 처음이 아니다. 중국인의 정서에 반하는 기업이라며 핏대를 세웠고요. 매장 앞에 치드불을 던지고 주문용 꽃인 국화꽃을 놓고 가는 등 온갖 테러를 해댔죠. 결국 해당 매장은 공식 사과문을 통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누가 봐도 공안 잘못 같은데? 사실 중국 정서는 조금 다릅니다. 중국에서 공안의 위상을 생각해보면 놀라운 일도 아니거든요. 사회주의 국가로서 강한 공권력을 가진 중국의 공무원들, 특히 대륙의 치안을 담당하는 공안의 파워는 막강합니다. 강한 공권력으로 유명한 미국 경찰보다도 한 수 위라는데요. 비상상황 발생 시 총기를 사용하여 즉결 심판할 수 있는 권한도 있고요. 악명 높은 중국 마피아 삼합회도 공안 앞에선 힘을 못 쓴다고 하죠. 선량한 중국 인민에게도 공안은 공포의 존재입니다. 경찰 불러? 라는 건 중국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일. 일단 공안이 오면 다 같이 철컹철컹이라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공안. 공안부 명령이 검찰과 법원 위에 있다고 할 정도인데요. 중국 정부도 이걸 모르는 건 아닙니다. 나름 이미지를 바꿔보려 노력 중. 공안의 공포성을 지우기 위해 명칭도 공안
보안에서 인민경찰, 통칭 민경으로 바꿨고요. 무뚝뚝했던 과거와 달리 요즘은 꽤 친절하려고 애쓴다고 하죠. 뭐 그래도 열받으면 똑같다고 하니 조심합시다. 파도파도 끝이 없는 어메이징한 중국 문화들, 낮잠 문화는 조금 부럽네요. 마무리, 아직 특이한 중국 문화 탑5 영상을 안 보신 분은 이어서 봐주시고요.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을 꾹 눌러주세요. 다음에도 기대해주시, 라디오스타?